바꿀 수 없죠. 뭐. 지바이 엔더. 네, 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메인 스토리 시나리오와 이제 그게 있다는데, 프리 시나리오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그만큼 이제 뭐를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어디로 진행을 해야 하죠 아저씨?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거야 이거? 나가는 길이 없냐 여기? 바로 왕구.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아, 퇴근하셨어요? 축하드림. 아,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네. 일단 서쪽 숲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동료 추천 좀 해주시죠, 여러분. 교수의 젖. 아, 그래? 여기 잡히면 이제 대학원생이 되는 거야? 무섭군. 아, 왜? 전입니다. 궁전조루 전나무상의 짐소봉대 경천동지의 오리무중 아전이 수자와 자차 안 푸른색은 쪽빛보다 푸르며 금강산도 식구경 어쨌든 무적의 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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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네요. 아, 그래? 에이? 눈동자 아니? 아, 네가 교수야? 아, 그래서 너 내 동료가 되어줄래? 그보다 너 동료가 동료로 쓸만한 아이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아, 그래요? 아니, 대체 뭘, 아니, 뭘로 놨길래 비밀의 방이야? 남자친구? 아니야, 미안. 일본 소리였어. 한 마리만 도전해볼까? 아니, BGM부터 다르잖아. 잠깐 저장을 할걸 그랬나? 한번 상황 봐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
안 되겠어. 드립시다. 뭐 그렇대요. 네. 아니면 동료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레벨업을 시켜야 되지? 이러면 히드런 들어가 봐야 되나? 히드런트, 히드런트. 아 그래요? 폴? 철권에 폴 피닉스라는 친구는 아는데 네가 아는 그 폴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한 1시간? 좀 넘었네요. 이게 약간 프리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라 그럴 거예요. 반 오픈월드 게임에 가까운, 물론 100% 오픈월드는 당연히 아니지만. 맡겨줘. 아니 근데 바로 가는 건 좀 저기요. 지금 당연히 지금 이 타이밍에 못 잡을 건데. 너무 저한테 바라는 게 많으신데요. 기다려보세요. 성황의 동굴이 어딘데? 피드너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지. 신작이요. 리브로프요. 가버렸네. 진짜 피해내버렸잖아. 가버렸다. 원래 이제 장비 아니 동료 이제 펍 같은 데서 이제 넣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닌가? 게임이? 그런 게임이 아닌 거니? 잘 가요. 만오름 은행 백은의 방 4,000원. 아, 비싸다. 다 비싸고.
라스 마을. 빈더의 토마스. 아, 또 가출류.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재. 아, 비켜. 아, 아. 아, 근데 토마스 쓸만한가? 별로였었던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 뭐 그래도 일단 동료로 받아들여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고 이제 줬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넌 살아. 넌 너무 구렸어. 그냥 구린 것도 아니고 매우 구렸어. 어이 마을을 둘러보고 오라고. 넓다 넓어. 잠깐만 일단 키드런트에 당구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만드네. 선탁장이 따로 있구나. 유스텔 탄다. 이게 메인 스토리 아니면 이제 프리 시나리오로 동료 모으고 이제 그거 뭐 거기 그 마을이나 그 근처 이제 NPC들한테 을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라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일자 진행형 RPG는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좀 헤매게 만들어놨네 게임이. 뭐 그게 이제 매력이겠지만 이 게임이. 저쪽에 오케이 이걸 대월하면 이제 랜스 마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너에 대해, 어비스 게이트에 대해. 아니요, 너랑 별로 오래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넌 누구냐? 그래, 앨런. 헬레나. 이게 대화로 말을 여는 개념이라. 성왕의 사당. 오. 그냥 내꺼 하자, 해리드. 그래. 휴, 너서 데리고 오고. 이제 이 시인을 쳐내야 되는데. 진짜. 왕자의 시련. 아, 당연히 못 깨겠죠. 야, 이거 진짜 플레이 타임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에 저기 이벤트, 그것도 또 이제 특정 이벤트 달성을 하면 특정 레벨에 아니 특정 능력치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되고 특정 뭐 캐릭터한테 특정 대사를 들어야 되고. 다음 동료는 요정의 마을의 요정. 지금 못 가겠지. 그리고 토마스. 아니 나 멍청한데 엄청. 아 그냥 이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거겠죠. 어? 얘 없어? 얘 또 어디로 증발했어 토마스 이 새끼.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술을 안 먹어서가 아니겠죠, 그거 솔직히. 제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건. 조명이랑 뭐 이것저것 때문이겠지. 아니, 놀아! 또 왜 저러냐? 아니, 이걸 내가 알아야 돼? 알겠어. 아, 그래.
이 공방의 초대 스님은 성왕님과 함께 알라키스의 마창을 다시 단련해서 성왕의 창을 만들었다고 하는 명장이셨죠. 어비스 게이트가 성왕님의 힘으로 전부 다친 후 창은 이 공방에 장식되어 공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창은 이 공방에서 솜씨를 갈고 닦았죠. 300년간 이곳은 세계 제1의 공방이었어요. 그런데 루트비이와 클레메스님의 전투 후 혼란스러운 와중에 성왕의 창이 도둑맞아 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스승님은 창을 찾아 여행을 떠나셨죠. 1년 후 창이 피드너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되찾으러 나가셨지만 3일 후 스승님의 시체가 항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승님의 돌아가신 후 장인들은 차례대로 공방을 떠나버렸어요. 겁나 장황하구만. 노라를 돕는다. 너네 동료해라. 붉은 산호 피어스랑 잭헨? 자, 명공방의 외동딸. 딴딴딴딴딴딴. 좋아. 어디서 빼? 어떻게 빼? 제발 빼게 해줘. 아, 그래요? 안 바꿔지는데? 아, 이렇게 바꾼다. 오케이. 여기에게. 네, 아무튼 네. 아, 솔직히 지금 이제 조금 힘든 건 이제 운동한 거랑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겠죠. 저번에 이제 만든 게 그 만든 게 아, 저 그 영상 만드느라 좀 잠을 요즘에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리뷰 영상 보고 이제 좋아요 누르란 말이야. 아, 진짜 무기점. 저건 무기점이 아니야. 무기점의 모습이란 무언가야? 이쪽이군요. 그래서 뭐 술 마시라고요? 이 토마스 또 저쪽으로. 이 새끼 왜 자꾸 날 거부하는 거야? 왜 자꾸 날 거부하는 거냐고. 신시가지에 있는 여기도 부동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유, 동료 한번 모으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아, 그래요? 현수막을 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그게 불법 현수막이라 그게 문제죠 사실. 너무한 경우가 많더라고 보면. 이걸 또 안 지키고. 아이고. 자, 아무튼 저를 도와주러 갑시다. 아니 잠깐, 근데 왠지 또 지금 타이밍이 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겁나 풍기네. 아니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이게 관광 그거라고? 관광 상품이었다고? 겁나 이상하잖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여기를 잘 길이 어딘데 잘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길을 잃은 A를 찾아줘야 하는 그 뭐 아무튼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고블린들이랑 몹들이 썩어나는데 대체 무슨 자식 어떻게 들어간 거 어떻게 피해 들어간 거야? 응? 스네이크야 뭐야? 대기요 솔리드야? 무슨 관광을 일론 머스크 화성투 하듯이 가는 건가? 한번 들어오면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각서랑 계약서 쓰고 가는 거야? 왜 이래? 이런 곳을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33. 동그라미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까마리아. 되게 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무작정 인카운트를 뭐 하기도 애매한 게 이제 내가 노가다 하는 만큼 적들도 세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모르겠는데 부담스럽네요. 아, 저긴. 아유, 꼬맹아. 저두 횟수에 따라서요? 그게 아니라? 주인공들 스태치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라? 아유, 꼬맹아. 돌아가면 되는 건가? 김에 좀 더 내려가 볼까?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이제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잉. 그럼 일단 곤 구출 이벤트는 이걸로 마무리하자. 지금은 지금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까. 나가. 아, 또 비 오나?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아니, 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돈을 줘야죠. 돈 안 줘? 토마스, 너네 동료가 되라. 동료만 되는 거야. 왜 안 되잖아? 한 놈 빼야 되나? 아, 설마. 아, 어이. 이런. 근데 노라를 빼기도 애매하고, 토머스.
이제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 이게 이벤트가 너무 이제 중구난방이라 그게 힘드네. 어이 뭐야 이거? 겁나 신경 쓰이네.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가의 벤치. 무기 개발을 부탁한다. 바스타드 소드. 아, 이게 또 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구나, 게임이. 단순히 공략진만 본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아무튼 애매하네요. 그런 게임이네.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하는 게임이네. 심지어 그거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대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뭔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떤 던전은 같은 그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데는 거는 이제 던전 묶기는 묶이고 어떤 던전은 또 이제 깰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게임 자체가. 신앙교단? 별로 관심은 없지만 아니 넌 막시무스가 아니라 지... 아니... 아... 와 이거 진짜 좀 빨리 진행하려면 진짜 이벤트나 이런 거 특정 타이밍에 맞춰서 완전 다 깨고 있어야겠다. 생각보다 할 게 훨씬 많은데 게임이. 어디로 가보지? 폴? 폴이 어딨는데요? 일단 랜스 마을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야모스 랜스 야모스 얘기. 오에 꼬지마. 아자자자. 아 잠깐.
아유 갱도야! 너무 강하다 갱도. 실례고.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일단 왠지 우리 이제 엘렌이랑 헤리드는 끝까지 갈 것 같고, 야모스 이걸 루빈. 뭔가 쾌걸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전설의 연예인 더빙을 써버려서 저트망했던 쾌걸 조롤이. 좀 바꿔줘야 되나?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유통사가? 수입사가 그냥 원래 하던 성우 그대로 썼어도 그렇게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있어요 몇 개가. 굳이 안 해도 될 거 해가지고 욕 처먹었던 게임들이, 아니 그것들이. 자, 한 번 더 알바고. 이번엔 팔스.
형이 너도 실내검을 배워? 그만해! 톡톡 톡톡 그 계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취약이 이제 패트와 메타였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튜버를 데려와가지고 더빙을 시키. 왜 그랬을까? 그건 연예인 더빙도 아닌데. 진짜 이건 진짜 그건 진짜 수입사 사장님이 진짜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흐름 아니었을까. 더빙한 그냥 일들어오니까 어린이 꼬마애는 무슨 죄야. 걔도 욕 많이 먹었잖아 그 당시. 아니 대체 야도 왜 습격 안해 이 새끼야. 야도야! 야도야 야도라나 야도 야도 야도야.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니. 네가 나와야 뭘 헤쳐먹을 거 아니냐 네가. 10m.
죽도랑 검이랑 이제 다르죠? 다른 무기죠? 야 너야 왜 나 습격 안 해? 나 습격해. 제발 날 마음껏 습격. 노라는 뭐야? 정보를 내놔. 이게 된 거야? 여기. 넌 돈 내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나가 잡혀 있는 마왕의 소굴로. 어른들은 모르는 4차원 세계에서 로또 번호를 얽고. 잠깐 무슨 소리야? 겸사겸사 트레이드인가? 이것도 같이 하게요. 이제 노라를 동료로 만들고서 이제 뭐였지? 그래요. 자 팔스의 술집 컵에도 있다고. 그 장인이 한 명 있대. 얘들 모아가지고. 바스타드 소드 아이템 완성. 바스타드 양손검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 근데 저도 이제 공략을 참조하면서 해도 할 게 너무 많아 방대해가지고 생각보다. 아 물론 이제 그걸 다 알고 이제 루트를 짜가지고 플레이하면 그만큼 빨리 줄어들겠지만 당연히. 근데 이제 좀 어렵네요. 아 일단 노라 공방 먼저. 근데 폴도 동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지 않아요? 아 어제는 이제 일찍 끝냈어요. 좀 빨리 좀 애매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기도 애매해가지고. 네 어제는 좀 일찍 게임한다. 그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그거 하고서 빨리 좀 끝냈습니다. 시험판 플레이하고서 겸사겸사 또 쉬었어. 너무 쉬었죠 여러분. 미안해. 요즘에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의욕이 여전히 의욕 있어 의욕은 있는데 또 이제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자, 나머지 또 하나는 팔스 리브로프 있었고 이제 스탄레랑 윌민튼. 네 이거 두 개. 윌민튼은 또 어디야? 어디서 여기 있는 거야? 짜증나. 찾아봐야 되다니. 히든어 항구에서 바로 갈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를 마음껏 도나하시면 됩니다. 간만에 신작이잖아요. 공략을 봐도 이제 너무 이제 공략 그걸 인터넷에서도 해놔도 지금 이제 한 6-7개 보면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윌밍턴 여기 있구만. 이거
타고 윌밍턴 가서 여관, 거기 여관에 한 명. 그리고 스탈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당시 일본식 RPG랑은 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자유도, 그래서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 술집 어딨니? 여관인가? 일일이 말을 걸어야지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 NPC가 그냥 NPC가 아니에요. 다 이제 그게 있어 나름대로 목적이랑 막 이런 게 다 있는 애들이라. 공략이 없으면. 헤드밴드 무지 빡세네요. 그리고 스탄레 스탠리에서 스탠리 술집에 또 한.. 어? 잠깐.. 예. 됐어. 다 모였나? 어차피 포를 동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는 빼야 되잖아. 놀아! 공방으로! 놀아! 식으로 가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노라가 동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근데 또 다른 동료들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동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지 적은 게 문제지. 자 이제 강도의 속을 여기를 공략. 자유도는 쩔어. 이제 자유도가 쩌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자유도는 뭐. 어쨌든 쩔긴 하네.
아무튼 저 공방에 그 지금 개발시켜 놓은 거는 15번 전투를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식이래요. 그렇다니까. 네,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전투 횟수로 따지는 거라 그냥 이제 도망만 쳐도 된대.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모니카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걸 배워도 뭐 써지는 게 없네. 아무리 약간 이벤트 일성 동료라지만. 아 그래요? 끔찍한데? 내 음유시인 죽여야 되나 진짜. 큰 마음 먹고.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동료로. 코다다닥 코다다닥. 아이 이게 공략이 뭐 레벨 순 혹은 이제 난이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순이라 가지고 어떤 건 지금 하면 어렵고 어떤 건 지금 하면 쉽고 지금 그걸 감을 못 잡겠어. 뭐부터 해야 되지? 어쨌든 뭐 일단 이거부터 어떻게든 끝내봅시다. 폴? 뭐야? 너 왜 동료 안 돼? 쉽기야. 뭐야? 아, 니나 와이 가면 돼요. 원래 여기서도 동료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500원. 아, 강동한테 져가지고 잡혔을 때. 그렇구만.
근데 이거는 게임이 이제 이게 편집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응? 길이 왜 이래? 야도야. 야도야. 뜨지 말라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난 이 율리안이 이제 흑수저 중에 흑수저 주인공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 흑수저에 그라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건 전혀 없네. 작 같은 귀족놈들 다 죽여주마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아 거기에 나 후리 시나리오에 나와요? 그래요? 싫은데? 싫은데? 그래. 저기 저 상자에 있는 거 2000골드로 하는데요. 뭐. 그럴 거에는 3000골드 얻는 것도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아. 자 이제 폴 어디 갔어? 아 다시 잡혀갔나요? 아 뭐야? 진짜 홀이 없다. 또 그러면 란스 마을에서 또 라프 이벤트를 또 해야 되니? 제발 이거 좀 아니잖아. 아, 그러긴 한데
빡쳐. 자, 어떤 일인데? 얼마 줄 건데? 받아들일게. 자, 이제 빙. 아니, 상어? 지바이엔가? 아, 나도 유튜브 조회수가 애기 상어처럼 나오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겠다. 매일 아침 거의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수준이야. 이게 무기 숙련도가 최대 몇 레벨까지인가요? 이거. 오징어니? 템토커스. 회장을 또 한번 해주고. 뭡니까? 네가 여기 대빵입니까?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더 이상의 모욕은 받지 않아. 제발. 아주 부활 안 되잖아요. 달리는 되네? 아니 나 아 그렇구만. 이제 죽네 죽는 거. 들어도 살겠네. 많이 진행 안 했는데. 제발 죽어줘. 제발 죽어. 그렇지. 아. 일단 숙박 좀 하고 쉬었다가
야, 무기 완성됐냐? 에팔 스마일. 어디 있지? 아, 피드나.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여기 늘어났어. 왜 늘어났어? 아직도 개발 중이야? 뭐지? 자, 이제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뱅가드요? 뱅가. 뭐요? 왜 물에 빠뜨려? 는 작은 쪽배 타고 가는 건가? 오제스마. 캡틴. 돌고래? 아니 설마 이 사람 설마 40대 이제 루리앱에 갔던 건가? 거기 애들 돌고래랑 환장하잖아. 아니 그걸 저한테 굳이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님들 사이가 뜨겁든 뜨겁지 않든 그건 나랑 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요. 네가 뱅가드의 캡틴이면 뭐 어쩌라고.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 네, 지가 알아서 나오네.
뮌헤이의 게이트는 로안네의 타프탄산, 아우너스의 게이트는 남쪽 정글, 포르네우스의 게이트는 대서양, 알라케스의 게이트는 피디너의 마왕전. 나 귀엽다. 아, 너에 대해. 자, 이제 다시 맹가드로 가면 되나? 오잉? 바로 이 이벤트로? 뭐야? 갑자기 호러야? 주갱. 그리고 한숨 자고. 뭐가 나와? 헤이. 아, 아까 저번에 데미룬 배웠었는데. 데미룬 상위기지. 아깝다. 아유. 아유, 죽어요! 장비, 방어구, 뭐, 뭘로 맞춰야 되는 게 좋을까? 어디서?
자, 뱅가드를 이용하자. 기꺼이. 아니? 입구 어디 있는데? 왜 저 밑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서 있는 데가 계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예. 오 신작. 오 신작. 사향 불툭
왜 막혔잖아. 설마! 아, 솔직히 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설마 이것도 떨어져가지고 위에서 올라가야 되냐? 역시 내가 원데이 투데이 해본 거 아니라고 이런 거야. 아유. 아, 또 떨어져야 되니? 아니 뭐 거의 강제로 떨어지라고 하는 수준이구만 이거. 아야. 잘 됐네. 뭐가 이렇게 많아? 이마 제발. 유 자스트 액티비티드 마이 트랩 카드. 인카운트가 아주 거지 같은 레벨의 수준의 일부일죠. 내 인생이죠. 아, 그래요? 출근하기 싫으셨구나. 살려줘. 심지어 상자도 없었어. 잠깐. 또 상자가 없는 걸 알지만 그런 느낌이 오지만 떨어져야만 하는. 이번엔 개구리냐! 너무하네.
너무 즐겁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병신! 아, 보물상자를 안 먹고 왔... 생각 보다가 씨야. 영혼의 술? 아, 갑자기 겁나 술 땡기네. 넌 뭐야? 아, 그렇군. 와, 조작 안 한 상태였네, 진짜. 뒤질 뻔했네. 다시. 발놈들아, 미쳤냐? 미스트지 말라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래서 아 뭐야 이거 전원 그냥 이거 형광등 전원 켜려고 여기 들어온 거야? 끝이야? 야 이 미친 새끼들아. 개쓰레기 같은 놈들아. 전화시냐? 편집이 좀 이제 너무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많았고 이제 중간에 헤맨 게 많아가지고 왜요? 왜 상호야? 현무술사? 현무술사? 혐오살법? 이제 야마스로가라는 거 설정 그거는 야마스도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어휴, 야마스. 아니, 십자키가 이거 더럽게 빡치게 만드네. 순간 욕을 할 뻔했잖니. 아니, 십자키가 그 내가 생각하는 십자키대로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아, 맞아. 여긴 또, 쾌걸로빈도 아니고, 쾌걸로빈으로 심지 그거 난리 났었지. 방패를 두 개 끼라고요?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얘는 대검인데. 양손 무기를 빼란 말에 빼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무기를 사면 이제 돌고래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여긴 무기상이 아니니까요. 뭐야 이샹 장난쳐? 아까 그 무기상은 어떤 무기상이고 이 무기상은 또 어떤 무기상이야? 장난치냐고? 뒤질라고 이 새끼들. 정보 왜 안 말해줘. 무기 샀잖아. 물건 구입했잖아. 이 정도 가지고 1200원 가지고는 그것도 안 그 간에 그것도 안 막힌다는 거냐? 아 아까 얘기 아 여기 이미 얘기를 들었었나요? 아 남쪽과 북쪽 뭐야? 갑자기 용꼬리배기 중망했네.
미스 좀 그만 떠! 제발! 넌 누구냐?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야 이런 데 살면서 왜 주작술?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아니 이런 데 살면서 뭘 얻을 손에 얻으려고 하는 거야? 여관에서 좀 쉬어야겠다 한번. 어이씨 너무 힘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볼카노의 의뢰를 받고 운디네를 처리하든가, 운디네의 의뢰를 받고 볼카노를 처리하든가, 그리고 의뢰를 받고 둘 다 처리하든가. 아니면 이제 둘의 의뢰를 받고 망자의 우물로 진입을 하든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관에서 일단.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무탈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많았죠 사람들. 아 좀 비 오면 사람 확실히 비 오면 좀 덜 오긴 하지 사람들. 덜 움직이긴 하지. 니네 운 니네. 아 뭐야 왜 또 싸워? 용 꼬리배기! 아 아까 그 데미롱빛을 얻은 걸 그거 했어야 되는. 어 얘들은 약하네. 오 니네씨 예 이렇게 4천 받고 쨘다 이거지. 그래 날 개새끼라고 해도 좋아. 난 개새끼가 맞으니까. 혐오살법
무서운 곳이구만. 그 뭐지, 상태 이상 마법에 이 둘 다 약해서 그거 잘 활용하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데 뭐 어떻게 잡는지 안 가르쳐주잖아. 무슨 상태 이상이 약하다는 거야 이것들아. 미쳤냐? 아, 호수의 로봇 마녀의 눈. 응시면이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놀고 싶다. 근데 내가 얘들을 상태 이상으로 만들, 얘들을 상태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없지 않아? 인프리즈 곤봉? 뇌청 가르기? 다리 후리기? 너도 갈게. 망자의 우물. 블러디 소드. 파이널 스트라이크. 스매싱.
Guess, guess. 아 지금 이제 무기가 이제 이렇다 했고 좀 없어서 그래. 영혼의 수. 아 잠깐 이거 근데 이제 기술 게이지 좀 이제 회복하는 WP 회복하는 아이템은 없는 것인가? 있네. 다행이다. 잡아야 되냐?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이제 상위 기술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잡아야 되나 보구나. 갑자기 왜 이렇게 빡 쉬지? 얘 이름이 데스 마스터라는데. 샹. 샹. 개샹. 18 노가다를 좀 해야 되나? 아 그래 노라 공방. 우리에게 노라 공방이 있어. 호다다닥. 호다다다다닥. 호닥. 호다닥. 호다다닥. 호다 호다닥.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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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다다다다닥. 호닥 아다 아다 아이.
이게 게임 노가다 자체가 이제 그걸 해야 돼서 애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레벨 방식이 아니라서 이제 무작정 이제 그리고 일반 잠옷 같은 경우는 내 성장에 맞춰가지고 세지는 타입이라 그 방식이라 이 노가다를 또 이제 동료들을 자기가 키울 동료들 끝까지 갈 동료들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 하는 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아니, 시인도 이제 내 맘대로 죽어야 버리지. 얘가 안 죽는데 어떻게 버려요? 시인 죽인다. 제발 시인 죽여줘. 그래 지금 이제 얘 LP가 다섯 개 오 남았으니까 이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에 못 죽이면 안 돼. 제발 얘들아 나 죽여. 시인 죽여봐. 얘들 딴 애들 다 못 빼놔 좀. 죽어! 죽으라고! 내 앞에서 사라져! 아니 누운 애 때리라고 누운 새끼 때리라고 신 때려! 너무 빡쳐. 아이 진짜 신 두 번만 아유 씨 도망치겠다.
시인을 죽이라고 눈앞에 있잖아. 없애버리라고! 이 띠떼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뭘 서밍을 해, 이 새끼야. 제발 한 번만 더 죽여. 잘 가라, 좋습니다. 제가 예? 시인을 죽이는 노가다.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시인이 날 밀어내. 밀어낼 거야, 이 십새끼야. 나는 어떻게, 어떡하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인간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지. 오, 제발. 폴은 진짜 어디 갔냐? 진짜 아예 증발한 거야? 퀘스트 꼬여가지고 원래 마을로 들어가면 있다며. 요 희사시부리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일단 어쨌든 노라한테 한번 갑시다. 위치가 자꾸 헷갈려. 옛말에 진짜 어른 말들 들은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생긴다고. 슈바 노가 로드 해가지고 시인 우리 편으로 만들었을 때 웬만하면 이제 로드에서 다시 뱉으시라고 하는 걸 들었어야 됐어. 아, 이게 이제 일반 동료들은, 몇몇 특수 동료들 빼고 일반 동료들은 이제 그냥 펍에서 이제 헤어지다 그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원래대로 가요. 저 새끼가 희한한 거예요. 네. 예, 박신이 갑자기. 요도 용광이. 할베르트. 펄션. 펄션이 그거죠? 프로텍트 슈트. 아, 누굴 우리 편으로 받아들일까? 로빈. 저 노라도 원래 우리 편인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동료가 못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저 공방에 넣어가지고.
로빈이 어느 마을이었죠? 아 갑자기 기억 아씨 너무 복잡해. 여기저기 가야할 곳 샤도 많다면 기억이 안나. 웰밍턴이었나? 아닌데 맨바다 야머스였나? 그래서 그 로빈이가 어디있는데 빨리 나와줘 비나. 난 니가 필요해. 하하하 할머니를 옮겨. 아니 최소한 할머니 옮기셔 옮길 거면 그거라도 하지. 그 있잖아 그 둘이서 그 아 그 뭐였지 아 그 들것이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 그 들것을 뭐라고 하더라 전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할머니를 던지고 있어. 그만둬. 제가 로빈이야? 이렇게 이상한 놈인데? 완전 개 이상한 새끼인데. 할머니는 말 너무 충격받아서 말씀도 못하시잖아 이거. 해적은 또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아... 잠깐만 필드너에서 가야 돼. 필드너로 가서 그레이트 아치. 빡친다. 여기 휴양지구나. 아, 네, 로맨스가 쓰립니다. 알려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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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에잉? 아, 보물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문화의 땡큐지. 땡이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쓰레기구만. 아, 그 하만이라는 애가 동료로 들어와야 되지 않았죠? 저 녀석? 아까 나한테 죽은 걸 알려준 거. 아, 근데 리마스터면 기왕이면 배습 전투 좀 넣어주지. 꼭 배습 전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 동료 안 되니? 그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고파. 아직 마왕의 방패 갔다가 개 털려가지고. 아니 공략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선택을 잘못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내가 꼬였겠지. 내가 보고 있다! 지금요? 현무술사? 현무술사를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현무술사도 지금 갔다가 이제 거기 그의 볼스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거 입고 이거 꼬락 꼬락 아아 거기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옛날에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다니엘 헤니의 흑역사 중에 미스터 로빈 꼬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 영화를 선택을 했었을까? 연기가 아주 떨어지는 편도 아니고. 그게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다니엘 헤니의 최대의 흑역사는 이제 다니엘 헤니의 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엑스맨 울버린의 탄생인가? 거기 그거 한국 포스터가 내가 보기엔 다니엘 헤니의 영원한 흑역사. 그거 아마 다니엘 헤니가 연기 인생의 그 포스터는 영원히 따라다닐 거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런 느낌.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전을 해봐야 돼. 시도를 해봐야 되나? 미치겠네. 다시 현무술사를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 아니, 도저히 이거 못 잡겠던데. 동료들도 뭐 그렇게 막 이제. 노가다도 지금 하지 말라는, 뭐, 말라고 하시니까 다들. 뭐야? 또 나와? 잠깐 좀 근데 저 도트 뭔가 그 느낌인데? 그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이제 옛날 국산 게임 어스토니아시아 스토리의 패스맨. 약간 패스맨
하관이 패스맨 노트야. 유죄 인정합니다. 설마 짬 로빈과 찐 로빈이 있었던 거야? 아니 뒤빈 로빈과 뒤빈이 있었던 거네. 아니 대체 왜 가고기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지? 운명도 아니고. 심지어 잉어킹이었어. 모델링은. 모델 불리는 건 선생님이고 모델링은 가고일이고 나오는 건 잉어킹이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 선생님이었던 거야? 아니 엉덩이 노출은 또 뭐야? 아까 저번에 아까 그 뭐였지, 요정 초반에 나왔던 요정족도 그거던데. 알몸이든만 뭐야 이거. 변태도 아니고. 또 답이 없는 거니? 중구난방의 진행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 그래서 로빈 어디 갔냐? 하지마! 제발 날 열받게 하지마. 이 타이밍에 제발 부셔버리기 전에. 로빈 어디 갔어? 로빈. 로빈 동료로 맞이해야지. 로빈이
로빈을 동료로 만들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이제 하만인가 그 해적 만들려다가 해적은 지금 진행도에서 지금 꼬여가지고 지금 동료 안 되길래. 너 나왔냐? 로빈. 뚱빈이야? 아 원래 왜 뚱빈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빨리 말해주지. 왜 뚱빈이 수수께끼 많은 히어로. 넌 뭐냐? 레이피어야? 채술로 키우라고요? 그러면 검을 아예 빼야겠네. 방패는 상관없지. 아 방패도 빼야돼요? 자 일단 이 멤버로 일단 온디네에 가가지고 노가다 겸 해가지고 지금 그 어디였더라 팔 무식 있잖아 거기 쪽에 이제 무기 만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피디너에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면서 좀 노가다 좀 하면서 무우주에서 노가다 좀 하면서 잊어버리고 싶다 진짜. 와 선택 몇 번 잘못했다고 진짜.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알고 하면 빨리 진행은 되긴 할 것 같은데. 스크류 드라이버. 파이널 스트라이크 안 되지. 데미룬도 슬슬 아까처럼 추가 이제 후속 기술이 하나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지?
이게 전투를 한 15번 해야 이제 이게 그거 된다면서요. 지금 무기 만들고 있는 게 완성된다면서. 얘들이 돈을 안 떨구지 않아요? 돈 떨구나? 경험 돈을 얻었다는 말을 거의 못 듣고 묻은 것 같은데. 이거 저거 제가 옛날엔 몰라 이게 이 게임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전투 시스템 말고 이제 약간 똑같은 옛날에 나왔던 스몰에서 나왔던 똑같은 사각가가 이걸 많이 좀 벤치마크 했네요. 보면 전투 말고. 특정 마을에서 랜덤하게 이벤트 생기는 거라서 랜덤이 아니라 아무튼 이거 이것저것 이벤트 생기는 거라서 어쨌든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돈은 많이 안 그거에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왠지 유튜브에 올릴 용으로 2회차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초회차가 너무 애매한데. 비싸게 팔 수 있는 금이야. 오피 800으로 그리고 거지가 돼. 잘 써야 된다 로비나. 나 많은 걸 희생했어.
일단 무기부터 어떻게든 좀 맞춰가지고 맞추고 싸워야 될 것 같네. 지금 한 다섯 번 넘게 싸웠지. 여기 보물동굴 가가지고 치고 빠지기로. 어차피 이거 퇴각만 해도 된다면서요. 퇴각만 해도 카운트가 된다면서. 올라가보자. 요디야 계시러. 이거 말고 그냥 이제 목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빠른 이동하면 안 됐냐? 아무리 옛날 게임이지만 리마스터 했으면 그건 그 정도 바꿔줄 수 있잖아. 야, 만들었니? 요도 용광. 내 앞에 양손거리가. 프레션. 설마 프로텍트 슈트는 여성만 입을 수 있니? 여성만도 아닌데. 아, 무게 때문에요? 이것이 이게 빡침이라는 것이. 자, 그럼 이제 또 15번 전투를 도망쳐. 그래요, 뭐 15번 싸워봅시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거지 같은.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세 번째 싸우는 건가요, 제가? 아, 율리야, 너무 실망이야. 야, 흑수저면 이제 근성을 보여야지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게임 최고의 흑수저 주인공이라면서. 너 이 근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실망이다. 원래 슈퍼 패미컴 게임이었으니까요. 슉슉 슉슉슉슉슉슉 슉발로 막